듬직한 로맨틱남의 대명사 박서준 씨. 인생키가. 근데 이번엔 아주 거침없는 독설을 퍼붓는다는데요. 꼴이 이 지경이 됐으면 끝까지 들키지 말아줬어야지. 아니 뭐 어디가 좀 모자라요? 정말 독하네요. 독해. 하면서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이렇게까지 재수가 없어야 되나. 사람들이 계속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. 설마요. 누가 우리 서준 씨를 외면해요. 딱 찍으면 이제 괜히 눈치가 네. 보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연기 너무 잘해요. 아 어쩐지 시원이랑 준이가 나한테 와서 네 서준이 어때? 이렇게 아 진짜요? 장난이에요. 아 우리 고준희 씨는 이번에 퍼펙트 바디를 가진 초특급 인기녀. 대단하죠. 그쵸? 대단하신 분이에요. 뭘 대단한 분이야. 정말 감이 나갈 수 없는 그 아우라를 정말 음악이 움직이면 무슨 광고 촬영장에 무슨 광고 촬영장에 무슨 아니 맨날 놀려요 이렇게 애들이. 아니 저는 근데 역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촬영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몸매 관리 이런 것도 따로 하세요? 아 완전 많이 먹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고구마 좋아요. 고구마 고구마 있어 맨날 배고파 그러면 언니 고구마 먹을래? 김밥 먹을래? 아 그리고 예뻐서 억울할 때가 많은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우리 나는 이분한테 막 사심이 들어온 거 아닌데 그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. 아 시원이가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. 시원이가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. 아 모든 남자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? 고준이한테 네. 말 걸었다. 어머 네. 이러면서 그냥. 아 그럼. 어 그런 거지. 제 좋아하나 봐 준이. 모든 남자들의 로망 뭐 준이 누나 있잖아요. 그렇죠. 좋아하네. 누가? 최시원 씨 고준이 바라기 인정합니다. 아, 바이올린 하셨잖아요 우리 고준이 씨 네. 예전에. 진짜? 와 뭐야? 진짜로? 근데 현악기 한번 준비해야 되겠는데. 나 왜 머쓱해? 아 네. 아 진짜로? 얼마나 했는데? 아, 저 두 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기하기 전까지 음악을 계속 했었어요. 뭐 또 많은 남성분들의 네. 또 로망이 됐겠네요. 아니, 바이올린까지 갑자기 진행하시네요 시원 씨.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젠틀한 엘리트 역할을 도맡았던 최시원 씨도 이번에는 넉살 끝판왕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파격 변신을 했다는데요. 지금 그 제작 발표회 때문에 면도까지 했습니다 제가. 와 면도를... 수염이 진짜 빠르잖아요 시원이. 남자네요. 저요? 네. 그럼 여자겠어요? 아 예. 제가 원래 그 드라마 촬영장에 네. 헤어 스태프는 꼭 동행을 하는데 네. 근데 이번 드라마는 동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약간 그런 역입니다.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웃음을 위해서라면 잘생긴 얼굴은 과감하게 버리며 망가짐도 마다하지 않았던 최시현 씨는